오늘이 또 순위 쟁사죠. 마지막 날입니다. 예, 아마존 12시 되기 전까지 이걸로 엄청나게 할 예정이고요. 예, 지금 망했죠? 네. 아, 이게 장비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장비를 다시 껴줘야 돼요. 네, 포세 좋긴 하죠. 네. 감사드립니다. 재판님, 유튜브 유행어 만들어요. 유행어, 네, 어떻게 만들죠? 네. 자, 이제 슬슬 쟁탈전 한두 판 세팅하고, 네, 알까기 할게요. 알까기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다이아스 싸워 돼가지고. 자, 일단은 바로 세팅을 해볼게요. 신속이동 말고 바로 망각의 망치.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망각의 망치가 발동 안 한다 그랬었죠. 아이고, 이거 렉 걸린다. 시공의 폭풍. 자, 그리고 교차막기. 5렙을 찍을 수 있는데요, 안 찍었습니다 아직. 스킬이 있나? 아직 안 찍었어요. 찍을까? 예, 지금 찍읍시다. 일단 장비 끼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신경 독소 정도로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요거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초월로 바뀔 우리 크리스마스 종을 껴주면 되고요. 네. 저 유니콘 만화던 게 득이 됐죠. 없어서 낀 건데 이득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슬슬 바꿔 낄 때가 됐죠. 거기다가 뼈부수기 넣고요. 거기다가 마비시야까지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교차막기가 4렙이니까 5렙으로 하면은 한 번 더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몸빵에 목숨이 하나 더 생긴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대는 더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막기 껴줄게요. 맨디로! 이거 스킬도 좀 갈아야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차막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가볼게요. 어딨냐 하루님. 아, 무서운데. 일단 맞짱 떠볼게요. 뿅뿅뿅. 아, 괜찮네요. 네. 이미 메로나 유행어가. 아, 그래요? 백령 사랑행 재길 축하합니다. 재길 축하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아. 오늘 캐릭터 페어 마지막 날이죠. 네. 이거 하고 백화도리. 잭로화. 잭로화도 좋네. 잭로화 괜찮다. 잭로화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크리스마스 좀 효과가 있다니. 아, 그러네. 이게 진짜 뭐야? 에? 응? 응? 뭐야? 내가 이미 가상 한번 쓴겨 아니면 쟤네가 또 쓴겨? 뭐야? 몸에 아픈겨? 나 처음 나 아직 안 뭐야 이거. 아니 뭐지? 어? 발로 팔찌 없다. 발로 팔찌 없다. 한번 죽이면 끝이다. 추가! 진짜 죽나? 아기작! 안 죽었네. 아, 아쉽다. 뭐야 발로. 아, 발로 팔찌는 없지만 그걸 꼈나봐요. 그거 그 스킬. 그거 각인 스킬. 아, 이거 각성 한번 더 맞으면 위험한데. 오, 그나마 죽였구요. 근데 상대편이 지금 너무 각성 계지가 빨리 차는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차는데 저거 인간적으로. 제가 지금 망각의 망치 다 막혔나? 아니 왜 나는 이게 발동이 안 해? 중국산이니? 잠깐만요. 이번에 맞으면 위험한데. 어차피 체력이 깎이겠지만 괜찮아요. 다음 거에서 바로 백룡 죽어요. 아니 포디는 죽어요 저거. 대장님 질 듯. 허허허. 과연 그라노스 대 백룡. 이거는 그라노스 대 백룡이에요. 왜냐? 상대편 그라노스도 네, 신성이죠. 그렇다가 백룡.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저는 제가 이긴다가의 한표입니다. 제가 이길걸요? 메롱! 질 수가 없겠구만. 제기루? 네. 제기루? 제기키? 네, 망각. 네. 아, 제 거는 네, 너프 당했나봐요. 네, 예전이 너무 사기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기일 때는 안 썼어요. 안 썼다기보다는 못 썼쥬. 못 썼쥬. 썼쥬. 뉴뉴이어서. 아, 진짜 그냥 드린이어서 몰랐어요, 그냥. 네, 보세 잘라서 이겼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판 해봐야겠죠? 어휴, 무섭다, 씨. 레드 키스. 얍! 어? 이것은 확실히 알게 되겠군. 누가 더 센지. 자, 물빛 성광가 대홍수.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트패가 쌍둥이냐 백룡이 있냐, 그 차이. 누가 났을까요? 축방이란 말! 자, 제 스펙은요, 요렇끔 소소하고, 네, 소소하고. 어? 아, 나, 아, 이래서 그랬구만! 아, 왜 또 장비가 설정이 안 됐어? 죄송합니다. 어, 이거 지겠는데? 어, 어쩐지 이상하게 힘들더라고. 어쩐지 각성기가 안 차더라. 상대편 큰일났죠? 어쩐지 이거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지금. 자, 상대편 포세이더는 요런 식으로. 아이고 무섭다, 망했다. 자, 일단 해보죠. 해보죠. 아직 창 남았죠. 한방의 순간이죠. 하지만 저한테 교차만 끼게 있으니까 이제 바로 죽방을 날린거죠. 자, 이제 죽방! 포세 힘내! 포세 앙작! 1200! 나이스. 1200 잘라왔죠. 자, 이러면은 나이스. 야 진짜 망각의 망치. 요번에 국내산이네 아주. 국내산 한우가 부럽지가 않네. 얘 이랬는데 왜 1년 정도로 서있냐. 아 다시 바꿨네요. 자, 얘가 힐링 힐러인가 보죠. 얘만 자르면 이깁니다. 힐링 당하는 순간 위험해져요. 자, 어떻게 될까요? 얘만 아 힐링 됐어. 아우. 하지만 마비시역 깨졌고요. 아 이걸 이겨야 되는데. 큰일났다. 또 썰린다 이거. 아 이제 슬슬 위험한데.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거의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망치 하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종 하나 때문에 죽어라. 힐하지 마. 아 저놈의 신의 결계. 아 참 10 남았어. 얘만 죽이면 이긴다. 나이스. 빨리 죽으세요. 주은 곁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우리 포세는 아 우리 티페는 빨리 회복 좀. 아 이거 있네. 각인이네. 나 이거 기대했는데 큰일났다. 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복쇄걸 없죠. 복쇄걸 없죠. 피 확 깎았죠. 아직 백룡 살아있죠. 모든 게 저한테 유리해요. 죽어! 이겼다. 겨우 이겼네. 어 힘들어 죽을 뻔했네 진짜. 아유. 어우 진짜 교차 맞기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내 중국산 특패를 내 등에 업고 이겼습니다. 나 어디갔냐. 얘는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댕겨? 댕겨 안 댕겨? 이게 된 거야? 자 여기 장비 세팅 다시 했으니까 자 한 번만 가보죠. 와 이거 쿠루파 운디네 사이코 이 정도면 쌀만한데? 야 이거 진짜 아플 거예요. 한번 쿠루파가 얼마나 세냐 봅시다. 폭파! 좀만 장비하고 잼만 세면 피가 거의 안 되니까 그렇죠. 백룡을 씁시다. 백룡 사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키울만은 합니다. 네. 제가 콩나물을 무었다. 백룡이 왜 사기인 줄 알겠다. 옛날에는 엄청 사기였어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그 회피 시에 이게 회피 시에 이게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서 1회 회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망각의 망치랑 신속이동 끼면은 그냥 무한으로 망각의 망치 발동됐어요. 옛날엔 그냥 사기였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것도 있었고요. 모든 아군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죠. 야 저 왜 이렇게 세냐. 오메 씨 교차밖에 안 되냐?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와 피해가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어? 잠깐만! 아 이거 각성기 써진 다음에 죽였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제발 아싸 남았다 남았다.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죽이지 마! 자 이러면 개꿀이에요. 이러면 개꿀이에요. 자 아직 각성이 터지잖아요. 하지만 아직 스파이커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전장은 발동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됐나? 모르겠다 이제. 생각을 멈춘다. 자 회복하고 죽방. 자 아따리 죽이고요. 이제 그럼 쿠루파 데미지가 와방 세집니다. 그냥 세지는 게 아니고요. 와방 세져요. 미쳤죠? 그만 좀 때려라. 평타딜이 400몇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화입니까? 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자 한번 니 크리 한번 터져봐. 아, 내가 크리가 터졌네? 축방! 어 회피 살았다. 900 데미지? 미쳤죠? 하지만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루파가 미쳐요. 데미지가 제가 이게 아군이 죽으면은 그림자 속성 죽으면은 5턴과 공유력이 100배가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이래서 플래티넘 안정적으로 올라왔네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저번에도 플래티넘 마감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플래티넘 마감된 거 보이나? 안 보이면 말고. 자
자, 이제 뭐 그냥 소소하게 알